경부 고속 전철과 수도권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정부는 이 지역의 토지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들 주변 지역을 모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경제부 정겨운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건설부가 내일 날짜로 지정 고시하는 토지거래 허가 확대 대상 지역은 경부 고속전철이 통과하는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모든 시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허가 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모두 5,750평방킬로미터이며 천안과 온양, 청주, 경주시 전역과 경기도의 안성군, 평택군과 천원, 연기, 금산, 아산군, 논산, 공주군 등 충청도의 11개 지역, 그리고 달성군, 칠곡군, 경산군, 영천군, 양산군 등 영남권의 9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시, 부천시 전 지역과 웅진군, 북도면 등 12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주변 지역에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땅값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허가제를 확대하였습니다. 허가제의 운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하고 허가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40.7%, 4만 467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됐으며, 특히 경기도의 전 지역 100%가 허가지역으로 묶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병훈입니다.